전북 김제에는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하회 농장이 있다는데요. 요즘 졸업 시즌을 앞두고 눈, 코, 뜰 새가 없답니다. 야, 바빠 죽겠는데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이거 꽃 다 피면 어떡하려고. 1년 농사 사방지행 있구만. 갑자기 꽃 핀다고 연락 와가지고 아빠가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승질이다 좀. 오늘 원래 쉬는 날인데. 한 번에 펴버려. 한 번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활짝 펴버려요. 그럼 활짝 저렇게 이제 활짝 펴버리면 이제 꽃눈, 이게 꽃의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따지 않으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튤립 수확이 한창. 그런데 짝꿍이 안 보이네요. 야, 엄마 어디 갔는가 몰라? 아빠 짝을 아빠가 알지 내가 알아? 야, 엄마 딸이 알아야지. 여기 계시려나요? 야, 엄마 어디 갔어? 몰라. 뭐야, 꽃 꽂는데 어디 가? 여기 있어. 빨리 선별해야지, 꽃 피기 전에. 아이고, 성질 급한 뭐야, 사장님. 애 닳겠네, 애 닳았어. 어휴. 야, 엄마 어딘지 몰라, 진짜? 아, 진짜 모른다니까. 어디 갔어, 이 바쁜 시절에. 몰라. 야, 큰일 났다. 빨리, 야, 은영아, 빨리. 입이 석자요. 나 꽃 따고 왔는데. 됐고. 꽃 싹 펴버렸네. 이것도 안 놓고 뭐 있대야. 꽃이야. 빨리 넣어야지. 꽃 피면. 이거 피면 못 팔아먹는데. 어디 갔다가. 꽃은 뭐 재고로 놔둘 수 없습니다. 넣지도 않고. 야, 니네 뭐여. 빨리 이거 달러. 오늘 빨리. 일로 그거지 뭐. 오늘 이거 달러. 빨리 집어넣어. 빨리 넣어야 돼. 이거 하라며. 이거 무서워. 빨리. 아빠가 잔소리가 심해요? 아, 좀 있는 편이에요. 저희도 일이 있는. 저희도 일이 있는데. 예, 자꾸 본인만 바쁜 척 하세요. 빨리 뛰어다녀야지. 아, 아빠는 일을 시키려면 하나만 시키든가. 바쁠 때 해야죠. 지네들 밥값도 해야 되고. 내가 지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체험 나가는데 꽃도 공짜로 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어째. 이른바 갑질 사장님 같어. 아빠는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해야만 직상이 풀린다네요. 그럼 언제부터 아빠랑 같이 한 거예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을 계속 돕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도왔었고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닦아야지. 내 하루 이틀이냐. 꽃 더러워지잖아. 야, 이거 한두 번이야. 깨끗이 닦고 해야지. 어? 아빠가 열심히 켜놨는데. 죽어. 엄마 찾으러 가. 빨리. 야, 이거 꽃 피기 전에. 가세요. 예. 뭐야? 야, 이거 꽃 묶어야지. 아유, 저 뭐여? 꽃이 피고 있는데 꽃 작업 먼저 해야지. 일을 순서가 없게 해, 어떻게 해? 아, 애들 데리고 하면 되지. 나만 찾아. 아, 이건 왜 이렇게 너지러 왔어? 좀 정리 좀 하면 좋아라니까. 누구 보고 정리하라고. 치우고 하시라고요. 대답도 안 해.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치워요? 다 하고 치울 거예요. 남편은 농업이 미래다 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에 임했고, 저는 이제 원래 간호사로, 간호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일을 했었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온으로 농부가 된 아내는 뒷바라지하며 희생의 길을 걸었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상샘 수술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고. 야, 이러니 속이 터지지. 아무리 바빠도 다 치우고 해야지. 그때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뭐야, 이씨.
이 구근을, 이 비싼 구근을. 이거 큰일 났다. 썩었잖아요, 그죠? 새카맣죠? 이게 뿌린데, 근데 상했어요. 이렇게 보면 뿌리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죽어서 꽃이 안 돼요. 집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엄청 어지럽거든요. 집사람이 다 쳐줬는데, 아, 이제 그거 없이.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쩐다 그래. 고군분투하시네. 농장을 문을 닫을 위기까지 왔었어요. 빛이 계속 눈덩이처럼 엄청 불어서 감당을 못해서 제가 다 팔고 나갈까까지 심하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맞아요. 그때 화훼농가들이 참 힘들었지. 다행히 여기는 가족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잘 극복했답니다. 제가 일을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흘려요. 흘리니까 거기에 대한 잔소리를 좀 꽤 하더라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아빠가 엄마를 좀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아프실 때도 제가 이제 이쪽에서 학교를 안 다니고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농장에서는 계속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엄마 아프실 때 그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이후 딸들이 직원을 자처하면서 엄마에게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자격증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자격증 많이 있어요. 네. 한 몇 개나? 자격증 한 30개는 될 것 같아요. 원예치료 복지원에서 자격증, 그리고 원래 이제 간호대학을 나왔으니까 간호사 면허증, 다문화 심리, 뭐 심리상담사, 그리고 꽃과 관련된 플로리스트와 관련된 화해장식 기능사, 유기농 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그리고 뭐 노인 심리, 다문화 심리, 그리고 미술 심리, 요즘 이제 핫한 치유 농업사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 어디 갔어? 아, 또 어디 간 거요? 이거 뭐 얼마 크지도 않고 뭐 있어 지금. 에이. 아이고,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에이, 여보, 뭐냐? 왜 정리를 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안 들어? 어? 지금 풀 뽑고 있어. 풀. 풀을 다 뽑아야 여기가 깨끗이 정리가 되죠. 야, 니네는 준비실 먼저 정리하라고 했잖아.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엄마가 급하다고 시켰어. 아빠가 먼저 시킨 거 먼저 해야지. 빨리 가. 빨리 가. 저기 정리하기. 빨리 가. 가, 니네들도 빨리 가. 빨리 와. 사실 여기. 농장을 일으켜 세운 거는요 사장님의 잔소리라나요? 아빠가 어디네? 저기 봐봐,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이게? 시간을 좀 더 줘봐요. 언제 주워? 빨리 지금부터 치워 빨리. 지금 엄청 웃지마 말고. 이거 정리를 해야지. 못하면 오늘 밥 없어. 자. 시간이 없었죠. 네, 그리고 한번 치우려고 남편이 또 이게 다 또 만들어줘서 치우려고 또 애를 쓰다가 너무 또 바쁜 거예요. 네 명이 모두 동상이몽이니 이걸 다 언제 치우나? 아니? 이것도 쓰레기지? 아니. 왜 쓰레기구만? 아니야. 이거 자칫 치우려다가 더 어지를 수도 있겠는데요. 다 정리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예. 네. 여기 하지 마요. 가서 저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좀 고기나 좀 굽고 있어요. 다 치워놔요. 이게 나을 수도 있죠. 치우고 들어오면 고기 구워줄게, 맛있게. 알았어.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 좀 합쳐보셔요. 가족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꼭 엄마 닮았어요. 그렇게 쉬운 걸요. 이게 숫자가 많으면 이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저는 숫자가 많아서 집이 깨끗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나저나 사장님으로는 깐깐해도 아빠로서는 자상하시네. 밥도 차리고 말이야, 엄마. 아이고. 뚝딱 만들어내셨네, 양념장을. 은철아! 먹고 가게. 싫은데요? 어. 아이고, 이제 치우는데 재미가 없구나. 빨리 와. 가자, 가자. 밥 먹자, 우리 같이. 아니, 다 치우고 가야지. 돌아보면 인생이란 꽃은 혼자서는 피울 수 없는 법. 행복은 함께 있을 때 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늙지는 않겠다. 오래 살 거야. 한 소리 들어서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면 오래 살지. 평생의 꿈이 대를 이어서 농사 짓는 거거든요. 제 대를 이어서 둘이 확보했으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돼. 맞아, 진짜. 진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얘기도 일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 그러면은 이게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그럼 남은 건 내일 치울 거지? 아, 쉬엄쉬엄 하라매. 아까 먹는데 채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다 먹네. 웬일인지 오늘 아침을 깨우는 건 남편이 아닌 아내인데요. 오,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그 공간이에요? 그동안 자격증 공부한다며 농장 일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마음먹고 치웠답니다. 아유, 잘했어요. 수연하시겠네. 뭐 할 일이었으니까 작정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야죠. 예, 깨끗하네. 와, 차감해야지. 여기는 치웠고. 아이고. 아이고. 봐봐. 야. 집게도 찾으니까 요만큼이라. 고기 담보 더 구워줘야겠네. 집게. 몇 시까지 했어? 응, 세 시까지 했다니까.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정초에 2024년 정초에 저의 그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깔끔하게. 좋잖아요, 그죠? 사실 당신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래서 내가 좀 보여줄까 하나. 진짜? 네, 있어요. 진짜요? 선물. 뭔데? 당신의 수건 사업. 네. 당신의 수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웃음도 피어나고 눈물도 피어나는 인생의 정원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가족. 새해는 행복의 꽃이 피어나겠죠.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올해 결혼하는데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준 모습들 가지고 우리 가정도 예쁘게 잘 가꿔볼게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유, 그래요. 행복하세요.